이것도 되겠는데요? 오. 아! 아기. 아우! 이다도시. 이다도시. 지갑이에요. 와, 정말. 예. 자제분들이 너무 예쁘네요. 오, 너무 귀엽죠? 네. 남편분하고 함께 찍은 사진. 오. 동전 소리 들리세요? 예. 네. 야, 무슨 동전을 세 장에? 예. 동전을 네. 지금. 동전만 하더라도 약 한 3,600원 정도 돼요. 네. 다 보이시나요? 동전도 있고. 거짓말. 아니. 아니 동전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다 쓰게 돼요 사실은. 저기 어디든지 갈 때 가끔 애들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예 맞아요. 돈전으로 사게 되거든요. 네. 뭐 항상 뭐 1,000원, 1,500원 몇 개 정도 되면 이렇게 100원이 모자라서 만 원짜리 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있죠. 맞아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은 다 이제 이렇게 큰 돈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예. 지금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저희 뭐예요? 이것도 약간 뭐예요 이게?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야 이 냄새 확인할 수 있게끔 가끔 이야기할 때 술 냄새 났거나 아니면 좋은 냄새 나거나 한 분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꼭 해야 됩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5가 나오면은 이게 사실 쓰레기 하치장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거든요. 자 말자 씨 많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왠지 근데 저는 얼굴에서 냄새가 나게 보이잖아요. 아니 깔끔한 걸 제가 아는데 의외로 하고 의외로 작게 나오면 됐어요. 과연? 오, 아 1이에요 1. 자 한번 홍경훈 씨 어제 마신 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작. 홍경민 2만 나와도 내가 이기는 거예요. 오, 2! 오, 2! 2! 홍경민 이겼어! 홍경민 이겼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제 과음하셨다. 아니, 괜찮아. 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밀리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죠? 왠지? 김영철한테 밀리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지갑은 알렉스한테 밀려. 예. 네. 네, 신동엽 씨. 오! 기계 고장이네, 이건. 고장났어. 정확하지가, 정확할 수가 없죠. 저렇게 조그만 게. 예. 정확할 수가 없죠. 자, 네 번째 가방. 다음 가방도 한번. 야, 이거 전 남자. 약간 남성적이네요. 남자분 네. 가방일 줄 알았는데. 이야! 이거 뭐예요?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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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가방인 줄 알았어요, 나. 네, 제가. 베이지? 베이비 가방이에요, 베이비 가방. 앞으로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뭐예요? 베이지이요. 베이지이요? 제가 이제 DJ를 하면서 목이 너무 많이. 괜찮아요? 선배님! 그거 먹으면 고세 뜯으셨어요? 손 빠져! 여자용인데 네, 미용식으로 어머 남는 오. 이거는 뭐예요? 녹용이에요. 아, 이렇게 건강을 네. 굉장히 챙기는군요. 네, 네. 네. 약이 많아요. 저는 이건 녹혈. 녹혈? 사슴피. 사슴피? 사슴피? 네. 저는 가방에 좀 굉장히 정리정돈 잘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보통에 여자들에게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장량이고 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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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경비약이래잖아 경비약 김정석 이재영 털 빠지고 벌써 잘못 드셨네요 네. 그리고 그거 지금 선생님은 뭐예요? 전 이게 예, 제 노트예요 노트? 네 노트 노트요? 그러니까 가사도 쓰고 여러가지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놓는데 텐미니츠 같은 거 본인이 네. 직접 작사한 것들 그럼 이렇게 생각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네 메모도 해놓고 이제 뭐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검정에다도 쓰고 예. 그러면은 경제 비타민 만약에 우리가 주제가를 네. 뭐 한번 만들어본다 너무 좋은 생각 제가 예.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아무리 땡전 한 푼 없어도 아무리 예쁜 옷이 없어도 경제 비타민만 보면 네 앞에 내가 부자가 돼 네. 슬프다. 아무리 땡전 한 푼 없어도 아무리 입을 옷이 없어도 거서가 짜다 당신이 부르니까 더 슬퍼 보인다 아무리 땡전 한 푼 없어도 아무리 입을 옷이 없어도 야 없어된다 얘가 1년 365일 연중무휴 몸에 10개가 더 모자란 스타의 하루 그들의 1분 1초가 모두 돈이다 돈
얼마면 될까? 스타 얼마면 돼? 톱스타와의 짜릿한 가치를 늘리기 그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가? 트렌드와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녀 그레이스 힐튼. 그녀가 일본 관통에게 손 한 번 흔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4억 6천만 원. 세계부자 서열 2위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세계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그와의 한 끼 점심식사 낙찰액은 6억 원. 하비 황제 마이크 잭슨. 그들 개인 생일 파티에 몇 시간 초청하는 데 드는 금액은 무려 92억 원. 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투어스타들의 하루를 살려면 과연 얼마가 있어야 할까? 자선 회사로 열린 스타와의 데이트 경매 결과. 섹시 아이콘 가수 아이비와 24시간 아찔한 데이트. 낙찰가 무려 700만원. 6명의 활성가 신화와 콘서트 데이트는 최고 입찬수 206회 기록. 하지만 낙찰가 영원이라는 최저 기록을 남긴 스타도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무 이유 없어 재민수 아니 조원서. 여기서 문제. 스타 데이트 최고 낙찰가 순서를 맞춰라. 1번 2007년 최고 깜찍 스타 원더걸스와의 황홀한 저녁 식사 데이트. 2번 골프 스타 최경주와 환상의 골프 라운딩 데이트. 3번 미남 배우 정준호와의 아주 특별한 데이트. 4번 트롯 스타 장윤정의 트롯 과외 노래방 데이트. 이 스타들과의 데이트 최고 낙찰가 순서는? 자, 부조 오! 아, 형제팀께 네, 자,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 순서가요, 이 낙찰가가 실제 경매가 이루어져서 그 낙찰가를 주고 이 스타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부르유 돕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경매 사이트에서 한번 해본 겁니다. 실제 성사된 건 아니고요. 예. 자리를 막 열심히 받고 계신데. 예. 아니 이들 놔본 거죠? 왜냐면 미남 배우 정준호와 아주 특별한 데이트 이게 고액을 지르기에는 너무 애매해 문장이. 뭐가 아주 특별 뭐가 특별하다는 뭐 해주는 건데? 아, 정준호 씨가 굉장히 미남이고. 예. 또 요새 아예 뜬금없어. 아 그래? 어쨌든 원더걸스 최경주 장윤정 정준호 이 순서가 맞는지 얼굴 대셨어요? 앞으로 봤죠? 정답 확인! 정답 확인! 배우 정준호 아주 특별한 데이트 28만 6천 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장윤정 씨 1대1 트로트 과외 노래방 데이트 200만 원. 자, 그리고 골프스타 최경주와 예, 골프 라운딩 데이트 골프 같이 한번 치는데 230만 원. 야, 그럼 대망의 원더걸스는 과연 얼마의 낙찰이 됐는지. 예,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예. 자, 원더걸스 저녁 식사 데이트 2,000만 원. 그 차이가. 야. 네. 야. 근데 어떻게 순위 안에 이승철 씨가 안 계시네요. 아, 저는 너무 비싸요. 저는 너무 비싸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네. 이 자리에서.